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저와 유저 1과 2번이 서로 트랜잭션을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이벤트 디스트리뷰트를 통해서 웹 UI에 전달되도록 그리고 승인됩니다. 웹 UI니까 얘들이 다 라이브 뷰나 혹은 컨트롤러들이죠. 이 중에서 특정한 이벤트는 그 이벤트에 대응하는 웹 UI로 전달되고 컨트롤러라고 통칭할게요. 이 컨트롤러는 컨텍스트를 거쳐서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고 수정된 DB가 밑에 이 내용을 좀 안 보이게 해두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내용을 수정을 하게 되고 수정되면 수정된 것이 다시 컨텍스트에 반영되어서 다시 재차 웹 UI의 내용을 화면 내용이 바뀌도록 갱신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이전에 어카운트에 보시면은 어카운트의 유저가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했었죠. 그죠? 이 유저가 하는 역할이 지금 이 그림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어카운트라고 하는 이 파일 있잖아요. 어카운트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는 역할 이게 컨텍스트예요. 그죠? 어카운트 컨텍스트. 그 컨텍스트가 하는 역할이 바로 위에 있는 이 역할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데모 웹에 컨트롤러의 유저 컨트롤러 혹은 라이버의 유저 라이버 그죠? 요 두 개가 하는 역할 유저 라이버 파일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지금 위에 있는 여기 웹 UI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 에피소드까지 뭘 했느냐 하니까 요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에어포트라든가 에어라인, 에어코퍼레이션, 네이션, 패신저 그리고 유저 이 여섯 가지 데이터 모듈을 다뤘었죠. 여기에 이제 뱅크와 하스피털, 인터폴과 IRS, 경찰입니다. 경찰을 통해서 이 사람이 출국을 해도 되는지 혹은 입국을 해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음에 IRS 모듈, 국세청이에요. 국세청도 필요하죠. 왜냐니까 비행기 티켓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상거래잖아요. 상거래에는 국세청이 필요하고 뱅크도 필요합니다. 왜냐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티켓을 사고 팔고 하려면은 판 사람의 계좌에서 그 금액이 차감되고 산 사람의 아니죠 반대입니다. 산 사람의 계좌에서 차감되고 판 사람의 계좌에서 그 금액만큼 추가되도록 뱅크 모듈을 또 같이 구성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것 이 네 가지를 더 데이터를 추가를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컨텍스트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컨텍스트의 역할은 유저 어카운트라고 하는 파일과 유저라고 하는 데이터 스키마 간의 상관관계입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카운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컨텍스트를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웹 UI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저의 경우에는 유저 라이버 그죠? 유저 라이버에 대응하도록 에어포트 라이버를 구성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대략적인 파일들을 몇 개를 넣어두었었죠. 그죠? 구성을 하고 그리고 컨트롤러도 마찬가지 유저 컨트롤러에 대응하는 에어포트 컨트롤러를 하나 구성을 해서 넣을 겁니다. 그죠? 이제 그게 우리가 할 역할이에요. 자, 요렇게 하는데 자, 그거에 다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은 그게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저와 어카운트와 그리고 컨트롤러 라이버의 관계처럼 에어포트와 에어포트 컨텍스트와 에어포트 컨트롤러 라이버를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게 얘와 이해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죠. 그죠? 자, 그 전에 한 가지 목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목표냐니까 이렇게 이거 전체가 하나의 제 컴퓨터 창이라고 상정을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 창을 이렇게 두고 다음에 웹 브라우저 탭을 이렇게 열어둘 거예요. 그런데 얘들 다 인코그니트 탭입니다. 인코그니트 탭. 인코그니트 탭. 무슨 말이냐니까 얘와 이 탭과 이 탭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제 컴퓨터에 펼쳐진 탭들은 브라우저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전 지구 반대편에 뉴욕에 얘가 있고 얘는 필리핀에 있고 얘는 태국에 있고 얘는 한국에 있고 얘는 일본에 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동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코그니트 탭을 이용하는 거예요. 해서 탭을 열고 그 중에서 하나는 공항공사, 하나는 출입국 관리소 역할하고 하나는 인천공항, 나리타공항 등등등 역할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금처럼 녹화하지 않고 전체 화면, 컴퓨터 전체 화면으로 아마 녹화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만약에 주피트라고 하는 개인과 대한항공이라고 하는 기업이죠. 기업이 전자상거래 모듈을 이용해서 인천공항에서 나리타공항으로 가는 항공표를 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구매하는 즉시
그 사실이 한국공항공사와 출입국 관리소와 그리고 전자상거래상에서 거래가 발생했습니다만 그 발생의 거래 사실 자체가 대한항공을 이용한다면 대한항공 인천공항에서 나리타공항 그리고 공항공사 출입국 관리사무소 그리고 주피트 개인의 계정 이렇게 둘렌 여섯 일곱 개의 그 뭐예요? 여기다 국세청도 필요하죠. 국세청 있고 국세청 있고 지금 주피터가 국제선을 쓰잖아요. 국제선을 타니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 계정도 뭔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은행에서 마찬가지 돈을 출금을 해서 주피터의 계좌에서 대한항공으로 돈을 보내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국세청과 병원과 은행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은 일단은 제 컴퓨터에서 지금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화면 전체에 나타나도록 좀 해볼게요. 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것이 위치가 이 컴퓨터들의 위치가 지구상 어디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이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코그니토 탭을 이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주피터와 대한항공 사이 두 명 사이의 거래가 전자상거래 모듈에서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그 계약을 티켓을 구매하는 순간 공항공사나 출입국 관리소, 은행, 병원 등의 컴퓨터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그죠? 근데 아시아나 항공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야 되겠죠.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변화 없어야 되지만 다른 여기 있는 다른 것들은 슈퍼맨하고 아시아나 항공은 지금 이 거래랑 상관이 없으니까 얘 둘을 제외한 나머지 이 관련자들의 컴퓨터 화면에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서 진행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컨텍스트. 이 컨텍스트를 구성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뱅크 모듈과 하스피트 모듈, 인터폴 IRS 이 네 가지 모듈을 구성해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구성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